돼지농장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점심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선 오이무침을 먹을 건데, 이 오이무침은 사실 제가 안 먹는 반찬인데 맛 평가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와봤습니다. 역시 예상했던 대로 맛이 되게 좋았네요. 이 오이무침은 왜 먹는지 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네. 그런데 여기가 맛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. 동그랑땡이죠. 2-57 도텐 모든 맛. 하지만 맛있죠. 그 다음에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. 이것도 맛있고요. 살짝 들깨가루 맛. 김치찌개인데 고기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. 왜 차갑죠? 제가 못 먹어요. 김치찌개를 다시 데워왔습니다. 이것도 아주 맛있어요. 버섯. 이것도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. 게살튀김. 게살튀김 아니죠? 게살 노른자 계란. 응? 그리고 이것도 맛있어요. 아주머니가 손맛이 굉장히 좋네요. 이걸로 맛평가를 마치겠습니다.